기자춤 안진영입니다. 오늘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이미 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뭐야? 왜 잠실 주경기장 못해? 그럼 어디서 하는데? 대안이 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올드스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2023년을 임영웅 씨가 활짝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수상이죠. 지난 7일 태국에서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디지털 부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않았고 사전 녹화 무대로 시상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냈죠. 본상을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주는 영웅시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임영웅 씨는 약속을 지킬까요?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저도 다녀온 지난해 12월 고척돔 공연. 임영웅 씨가 40명밖에 안 되는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거 임영웅 씨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흔들며 응원하는 팬들 앞에서, 지금은 40명 팬 앞에서 노래하지만 5년 후엔 4천명, 10년 후엔 4만 명 앞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실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약속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고척돔에서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도 현장에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단독 콘서트를 하고 고척돔에서까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언젠가는 영웅 시대를 모두 한자리에 모시고 콘서트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뤄진다. 우리의 꿈이 언젠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그 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굳건한 다짐을 하면서, 주신 사랑을 평생 생각하면서 초심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짧은 시간 많은 걸 보시면서 지겨워서 떠나가시잖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4만 명 공연장 오픈했는데 2만 8천 명만 오기만 해봐 라고 해서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죠. 이건 뭘 의미하죠? 이 발언 직후에 현장에 왔던 수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언론들이 이후 임영웅 씨의 행보를 예측했어요. 제가 직접 그 언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2월 11일자 조선일보입니다. 국내 공연계 최대 공연장인 4만석의 잠실 주경기장을 암시한 다짐, 이렇게 표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 기사 검색될 겁니다. 자, 다음 마이데일리 12월 10일자입니다. 다음은 잠실 주경기장, 임영웅 1090 함께한 고척돔 하늘빛 축제, 제목이었어요. 자, 다음 한국일보 12월 10일자, 그는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으로 꼽히는 잠실 주경기장 입성을 겨냥한 듯. 자, 다음 OSEN 12월 11일자입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 임영웅이라고 외치며 머지않은 잠실콘을 기원했다. 잠실콘은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의 준말입니다. 자, 그런데 잠실 주경기장 공연을 못한다. 맞습니다. 못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가 잠실 주경기장을 포함해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의 대관을 담당하는 스포츠 마케팅과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대관이 다 차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아예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현재 예약 자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는 올해 2월쯤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대요. 하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공사를 마치고 공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은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객석 수는 몇 석? 10만 석. 아니, 5만 명 공연장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연을 보려면은 뒤에서 볼 수 없잖아요, 공연을. 앞면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절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앉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는 둘러앉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볼 수 있죠. 그래서 10만 석이 있습니다. 10만 석 전체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몇 년이 걸린대요.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는 본인들도 장담할 수 없고, 뭐 한겨울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잠실 주경기장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가 아예 없습니다. 대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실콘을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결국 지난해 9월 아이유가 한국 여자가수 최초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것이 리모델링 전 마지막 공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올드스타가 아니죠. 실망만 드리고 끝낼 수 없죠. 대안이 있습니다. 완벽한 대안이 있어요. 뭐냐고요? 자, 지난해 11월 15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멜론에서 임영웅 씨와 팬들과 질의응답을 했어요. 여러 질문을 받았고, 진짜 호남평야에서 콘서트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알아보지 않았지만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매년 콘서트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팬들 모실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언젠가는 할 수 있다면 수많은 팬들, 저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임영웅 씨는 이때 아마 올해 대관 상황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큼 큰 공연장은 선점해 두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은 어딜까요? 제가 볼 땐 이곳입니다.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자, 이 경기장은 공연을 할 경우에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보다 훨씬 더 현대식 시설이고 재반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수용 인원도 더 많습니다. 지금껏 그럼 여기서 누가 콘서트를 했냐고요? 단독 콘서트를 연 사람은 딱 두 팀입니다. 정확히 말해선 한 명과 한 팀이에요. 최초는 가수 싸입니다. 때는 2013년 4월 13일입니다. 약 5만 명을 동원했는데 2012년 강남스타일이 오빤 강남스타 빌보드 탑100에서 2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때였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였죠. 당시 공연을 제작하는 데 싸이가 쓴 금액은 무려 30억 원입니다. 화려한 레이저쇼가 장관을 이뤘고요. 와이어를 타고 종횡무진하는 싸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장에 당시 싸이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거든요. G-DRAGON, 2NE1, EI 등 같은 YG 소속 가수들이 총 출동해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공연을 꾸몄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팀은 어딜까요? 이 공연은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바로 그룹 빅뱅입니다. BTS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K-POP 그룹이었죠. 때는 2016년 8월 20일, 당시 6만 5천 명을 모았습니다. 단일 공연 규모는 국내 최대였어요. 잠실 주경기장을 뛰어넘었죠. 이 공연은 2006년 8월 데뷔한 빅뱅의 10주년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히트곡 퍼레이드로 관객들과 지난 10년을 추억했는데 거짓말, 하루하루, 뱅뱅뱅, 마지막 인사, 붉은 노을 등등을 다 들려줬고 앙코르 마지막 곡인 베베까지 3시간에 이어진 공연이 진행이 됐죠. 또 품앗이 월드스타 싸이의 상암 공연 때 누가 왔었죠? 빅뱅의 멤버들이 왔었죠. 이번 공연엔 싸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싸이는 백댄서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히트곡인 챔피언과 강남스타일을 불러서 빅뱅의 무대에 날개를 달아줬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임영웅 씨의 상암 입성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2022년 공연을 통해서 임영웅 씨는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터넷 예매할 때 대기 순번이 어떻게 됐죠? 80만 번까지 있었습니다. 80만 번. 통상 주말 이틀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몇만 명이죠? 이틀 공연으로 12만 명에서 14만 명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임영웅 씨 콘서트 예매가 열리면 대기 순번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만까지 갑니다. 이 얘기는 임영웅 씨 능히 상암 공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 예측대로 과연 임영웅 씨가 상암 콘서트를 성사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취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돼야 되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공식 발표해야 되는 건데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